이번 역은 게임스테이션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온누리교회 BBS 게임스테이션 대망의 넷째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니 선생님은 믿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이 BBS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자, 우리 더 힘차게 몸풀기 하러 가볼까요? 하나 선생님과 주희 선생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 친구들, BBS 게임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게임스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하나 선생님과 몸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해보도록 해요 친구들. 몸풀기 체조 시작해볼까요? 먼저 머리 돌리기를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잘했어요 친구들. 어때요? 시원해요? 다음 동작은 어깨 돌리기예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은 팔꿈치 당기기를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네 번째 자세는 팔 뒤로 넘겨 당기기예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른 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다섯 번째 자세는 허리 돌리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여섯 번째 자세는 다리 옆으로 벌려 누르기예요. 준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른 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이제 일곱 번째 자세 해볼게요. 앉았다 일어나기. 우리 친구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자세 해볼게요. 손목 발목 풀어주기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친구들. 몸이 가벼워졌죠? 박수! 자, 이제 신나는 게임을 하러 고고! 안녕! 야, 우리 친구들 완전 몸풀기 운동 달인이 되었네요. 우리 게임 준비물을 보기 전에 오늘 주제부터 나눠볼까요? BBS 마지막 날 주제는 God is trustworthy.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까지 모든 주제를 합쳐보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 마지막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넷째 날 준비물은 초크와 접시 그리고 캔디예요. 집 가라지 앞이나 마당에 나가서 초크로 바닥에 친구들이 원하는 길을 그려주세요. 직선도 좋고 둥근 선도 좋고 복잡한 지그재그 선도 좋아요. 그런 다음 가족들과 함께 출발선을 그리고 도착 지점에는 캔디가 담긴 접시를 놔주세요. 혹시 집 밖에 나가서 할 수 없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큰 종이나 작은 종이들을 모아서 바닥에 놓고 그 위에 길을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한 발을 들고 콩콩 뛰면서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토끼처럼 또는 개구리처럼 길을 따라가 보세요. 길 끝에 도착하면 맛있는 캔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잠깐! 영상 속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해도 영상을 모두 시청 후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마지막 게임까지 너무 멋지게 잘 해냈어요. 우리 화면을 향해 서로에게 잘했다 박수. 친구들,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도록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4일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을 기약하며 이제 스낵스테이션으로 이동해 볼까요? 모두 다 같이 두근두근 미스터리 아일랜드!